블랙웰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본인들은 이제 GPU만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 회사가 아니다라고 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무어의 법칙을 미시적으로 구현을 못하니까 전체 생태계 단위에서 무어의 법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 어, 두 번째 이제. 안단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지난 한달 동안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주제를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 우선 뭐, 1순위는 역시 엔비디아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일단 뭐, 총평을 얘기하자면은 그냥 숫자가 너무, 어, 서프라이즈하게 나왔다. 뭐뭐 뭐 이러냐? 이런 느낌의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어, 단태 님이랑 에러 님이 이그 엔비디아 실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뭐 먼저 총평을 좀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저부터 먼저 말하면 어, 칼등 강도다. 칼등 강도. 아. <laughs> 네. 아니, 이게 영업 이익률이 말이 안 돼요. 영업 이익률이 막 거의 70%에 다다하고 있고 거의 모든 지표가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제 칼등 강도라고 비유한 거는 거의 강도처럼 이렇게 폭리를 취해야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이 나와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진짜 오히려 너무 잘 나와서 걱정되는 좀 저는 실적 발표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음 실적은 더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음. 이거보다 더잘 나올 수가 있나? 잘 나와서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지표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왔다. 네. 에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수치에 대한 감은 사실은 그렇게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갱신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좀 되게 놀랍긴 했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뭐 NPO 뭐 누가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지만 뭐 AI 가속기 한다라고 얘기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능적으로 보나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나 전반적으로 H100이라는 뭐 GPU라던가 이전에 그런 모든 GPU들을 따라갈 수 있는 지금 상대할 수 있는 제품이 없구나라는 게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이 반영된 숫자가 이게 풍리를 취할 때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숫자가 나온 거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칼든 강도라고 표현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좀 약간 야 근데도 쉬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한다고 막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 이~ 잘 나갔을 때 되면 좀 약간 아~ 좀 쉬엄쉬엄할까 이런 생각도 좀할 텐데 더막 치고 나가려는 계획도 발표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좀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요 먼저 우선 첫 번째 포인트가 이번에 새로 나오는 블랙 웰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신제품이 너무 좋으니까 기존의 제품들을 좀안 사거나 그래가지고 좀 수요가 덜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네 제가 뭐 들기로도 그렇고 그니까 러 저도 이제 최근에도 이제 지인들 개발자들한테도 살짝 살짝 물어보면서 듣는 거는 엔비디아의 수요에 대한 걱정은 뭐 전혀 없기도 없거니와 블랙웰도 벌써 막 우리가 더뭐 먼저 도입할 거야 뭐 이따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 사티아 나델라가 우리가 거의 제일 먼저 블랙웰 클라우드에 도입할 거야 막 이런 지금 경쟁을 서로 하고 있거든요 뭐 블랙웰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더 놀라웠던 건 첨언하자면 블랙웰이 원래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나올 거다 시장에 빨리 나올 거고 이번 실적 발표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이제 올해 4분기에 꽤 의미 있는 매출이 블랙 엘과 관련돼서 찍힐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정됐던 그런 시점보다 블랙 엘이 좀더 앞당겨서 출시한다는 거고 이미 시장의 수요가 뭐 블랙 엘이건 뭐 H100이건 그리고 뭐 H200도 차, 살짝 언급했죠. H200이건. 아, 지금 뭐. 어 뜨거운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요가 너무나도 좋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젠슨양이야 이게 우리 거 제품 가질라고 줄서 있는 애들 보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가지고 뭐 테슬라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기사 본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엔비디아의 지표율을 GPU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회사들이 꽤 많더라고요. 내가 <laughs>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음... 받는 현상도로 나타나고. 에러님께 질문 드리면, 비테크 말고, 나라들이 가져간다는 AI? 이런 것들이 또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흔히 이제 서브레인 AI라고 하잖아요 서브레인 AI 네, 그거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설비 자체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기반으로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음. 그거를 사실 대체를 할수 있을 만한 게 소비자용 그래픽카드인 엔비디아 RTX 30 시리즈, 40 시리즈 이런 거저 옛날에 그 채굴할 때 쓰던 음, 음. 비트코인 채굴할 때 쓰던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자체가 지금 이제 동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음. 각 나라에서의 그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특정 언어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가 그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가 더잘 모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정원이고 뭐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체가 수급이 안 되면은 불가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최근에 뭐 미중 갈등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런 것들을 많이 안 넣기 위한 노력이 결국 안보랑 연결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아는 부분도 살짝 얘기해 보자면 소버린 어. AI 관련해서 살짝 말씀드릴 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느 기관이라고는 말을 못하지만 제 음. 친구들 중에 그런 정보기관 쪽에 있는 친구들이 좀 있긴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친구들한테 건너서 듣는 얘기가 일단은 그런 정보기관에서 챗 GPT 못 써요. 왜못 쓰냐면 국가 기밀 문서인데 그 기밀 문서를 PDF를 혹은 뭐, 한글 파일을 채지피티나 뭐, 클로드 같은 데다가 올려가지고, 이 문서에 대해서 뭐, 요약을 해줘. 혹은 뭐, 이 문서를 좀 글을 자연스럽게 써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도 그런 외부 어떤 망으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시겠지만, 뭐, 이따가도 아마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같은 걸 도입하고, 지금 이제 많은 직장들 내에서 지식 노동자들이 그런 인공지능 툴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는 와중이고, 그들의 생산성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와중인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정보기관 입장에서도 채 g PT 도입하고 싶죠.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가 유출되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구축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고, 저는 젠슨 상이 이제 막 국가 지도자들 막 많이 만나고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 뭐 그런 거 자체가 결국에 국가 단위에서 그냥 GPU 사가지고 국가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안 통하고, 음. 클라우드를 통할 수가 없어요. 음. 어떻게 그 애저나 뭐 음. AWS에. 외부로 네. 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우리 철저하게 보완할게요. 그걸 도 어떻게 믿어? 안 믿죠. 안믿지 네. 음. 네, 그냥 내부적으로 이거는 데이터를 구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지금 이제,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거를 하드웨어 단으로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물론 뭐 엔비디아도 약간 이제 소프트웨어를 안 한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많은 부분, 분들이 조금 간과하는 게, 전 이것도 상당히 커지긴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축해주는 솔루션 업체들이나, 사실 이제 이런 거를 또 이제 하려고 오픈소스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온 거죠. 자체적으로 너희들이 마음대로 구축해. 라고 하는 것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픈소스 업체들이 하려고 하는 거기도 한데 이걸 이제 솔루션 단위에서도 구축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잘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기관에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에서 또 그거를 채택해 주고 그런 것처럼 ai에서도 한컴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거다 한국 내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고 꼭 한국이 아니더라도 그냥 각자 국가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를 외국 소 소프트웨어 회사가 와서 할 수가 없어. 음. 이솔루션을 구축하는 걸. 그래서 아마 각국에서 이제이런 한컴에 해당하는이회사들이 어, 나올 수있을것 같습니다. 이 s o 이버 라인 u 이이 s o l u 이 s o l u t 이 s 라 l u 이 우리나라 카카오톡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뭐 정보기관 인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외국회사가 갖고 있다고 음. 하면서 약간 좀 애매한 그러한 시선을 갖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일본의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저 정보가 네이버에 있는데 저 한번 좀 유출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사업을 할때 B2C도 있고 B2B도 있는데 B2G는 좀이게또 새로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정부를 기관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도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그 이야기를 엔비디아 젠슨왕이좀콕 집어가지고, 아, 그쪽에도 수요가 꽤 많다라는 걸 지적했다는 것도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티크 말고도 다양한 수요들이 있다는 거고, 수요가 계속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애매할 수 있긴 한데, 단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이게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2분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지난 2분기부터 쩍뽑었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진 레벨을 또 높기는 진짜 어려운 거 아니냐, 이번에 만큼은.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3분기, 4분기로 넘어갈수록, 근데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조금 더 많아지긴 했고요. 아, 너무 아, 좋았어.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번에 매출이 거의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0몇 뭐몇 퍼센트인가? 뭐 거의 맞아요. 그만큼 상승했거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2분기부터 엔비디아 매출이 이제 정말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엔비디아가 가이던스를 그 매출 기준으로 하면 2빌리언 달러 정도를 계속 이제 비트 이제 상회했었는데 음. 뭐 그렇게 한다고 쳐도 사실 200%막 이렇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음. 걱정이 이 조금 더 있기는 있고 그게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하는데 성장률이 꺾일 때 시장의 반응이 이제 조금 궁금하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든든한 건 당연히 저는 나름의 답안지라고 생각하는 건데 빅테크들이 공개한 그런 뭐 2024년 캐펙스 우리가 앞으로 캐펙스 이만큼 쓸 거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이 정말 가파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엔비디아를 봤을 때좀 든든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는 한것 같아요. 에러님한테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리가 주가는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이 멀티플이라는 게 있고요. 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익이 올라가도 주가가 오르고요. 멀티풀이 올라도 주가가 올라요. 근데 이제 멀티풀이라는 거는 너무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쉽게 말하면은 이회사 얼마나 예뻐 보여? 좋아 보여? 이런 질문인데 저는 이게 과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대단한 건지에 대해 설명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야기할 때 AI 산업의 리더십을 끌고 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기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기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사실 지금 대중적으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일 익숙한 단어가 뭐 A100, H100 이런 GPU 기준으로 설명이 되긴 할 텐데요. 네네네. 이번에 GTC 2024에서도 블랙 웰이라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반도체 칩, 그도 한개도 한 거대하죠. 사실 굉장히 거대한데 음. 걔네들을 엮어서 거대한 서버를 랙으로 이제 서버를 구성하고 그걸 통짜로 해서 여러 개 해서 완전 그냥 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본인들은 이제 GPU만 설계를 하는 그런 설계 회사가 아니다. 라고 좀좀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사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빌드에서도 사티아 나델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AMD께 상당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단일 칩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좋다라는 게 특정한 환경에서 좋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엔비디아가 계속 이제 H100, H200 그리고 이번에 블랙이 이러한 GPU를 나온 다음에 그 GPU들을 이제 서로 엮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독자 규격을도 갖고 있죠. NV 링크라고 하는 치트 칩 인터페이스도 가지고 있고 걔네들끼리 또저 GPU 이제 전체 외부적으로 서버를 구축할 때 연결하는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이런 애가 이제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규업들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의 이 모듈 GPU라는 모듈만 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끼리 엮을 때에도 신호가 왔다 갔다 하려면 엄청나게 높은 밴드 위수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도 자기들이 다 커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첫 질문이 이제 하반기에 또 이제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멀티풀이 뭐 네. 어떻게 레이팅이 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재는 지금 지표 자체만으로도 지표 이제 뭐 만대가 팔렸다더라, 십만대가 팔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주목이 될 만한 부분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인피니밴드라든가 이런 쪽그 이더넷과 싸운 진영에서 또 유명한 기업이 또 아리스타 네트웍스잖아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엔비아는 약간 이제 독점적으로 마치 옛날에 애플이 iOS 독점적으로 하고 굉장히 클로즈드 생태계에서 이렇게 하듯이 독자 규호로 가는 것 대비해서 또 오픈 진영으로 이렇게 이더넷 진영으로 이렇게 로드 컴이랑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 자체가 일단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현재로 쓰는 GPU 독점력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그런 원래 이더넷 장비, 스위치, 라우터 이런 장비들을 잘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부분이 있고요. 다만 GPU 경쟁력이 언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느냐, 지금도 막 NPU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빅테크 들이 자체 칩을 설계해 가지고 뭐 그렇죠. AI에 가속기를 만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여기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진 일단 NPU 기준으로는 뭐 구글의 TPU 정도 음. 이번에도 이제 최근에 구글 이 o 에서 버전 6를 냈는데, 자체 설계를 하니까 그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GPU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GPU라고 얘기를 해요. GPU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게 GPU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라서 GPU라고 부르지만, 이미 V100, A100 시즌 넘어오면서, 게임용 그래픽카드에서는 RTX20 시리즈부터 딥 러닝 슈퍼 샘플링입니다. DLSS라고 하는 AI를 통해서, 굉장히 해상도가 낮은 게임인데, AR 통해서 이렇게 보정해서 이제 고컬로 예를 들어 음. FHD인데, QHD나 4K 정도로 올려주는 그런 기술들을 쓰는데, 그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전용으로만 썼거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한게 아니라, 아예 그래픽카드에 텐서 코어라고 하는 특별한 하드웨어 칩이 들어갔어요. 그게 그냥 AI 가속기예요 사실 n p u 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은 GPU라고 하지만, 이미 그 텐서 코어를 집어넣고, 최근에 트랜스포머 엔진이라는 그런 별도의 하드웨어를 계속 이 GPU라고 부르는 H100 이번에 블랙에도놓고 계속 넣어 왔거든요. 음. 그 말은 뭐냐? 이미 약간 NPU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NPU가 나오면은 엔비디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주장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이미 GPU가 NPU화 많이 되어 있고 이름만 GPU일 뿐. 네. 사실 훨씬 그 NPU 성격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엔비디아가 음. 이게 GPU란 말을 써왔으니까 엔비디아가 만든 말이 GPU기도 이 하고. 음. 근데 그 GPU를 갖고 와서 실제로 그래픽 처리를 하지 않거든요. 음. 그 현재 이제 그 트랜스포머라고 아, 하는 그 AI 모델은 죄다 그냥 뭐 매트릭스 네. 연산이기 때문에 거의 한90% 가까이 매트릭스 연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칩이면 되는데 그게 이미 블랙웰까지 오면서 점점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음. NPU가 가면은 전력을 덜 소비하는 지금 이제 막 블랙웰. 천하토 먹고 막 이거 엄청 많이 먹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약간 경쟁력은되지만도 성능 차원에서는 뭐 NP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이 해자를 무너뜨릴 수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좀 나오지 않고 음. 오히려 AI 모델이 아이 트랜스포머다딴 걸로 바뀌었을 때 어떤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2, 3년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그 월간아시 이영수 대표님이랑 그 인터뷰를 했는데 이영수 대표님은 표현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칩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는 대체제가 아니고 보안제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다. 저도 그 그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어, 네. GPU를 쓰고 옆에다가 그냥 좀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좀못 구하니까 뭐 하는 정도지 이거 대체할 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그 개별 성능 NPU를 만들어서 개별 성능이 뭐 H100, H200 혹은 뭐 블랙웰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 전성률를 가진다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을 엮어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뭐 이런 회사들 스위치, 라우터를 가져왔고 AI 데이터셋을 구축을 해야 되고 단일 거울로 해서 우리가 잘 나와요라고 해봐야 음. 전체로 다 굴렸을 때의 그 효율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걸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자신들이 자신 있게 AI 리더다, 우리가 가는 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이제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기술적인 이유가 음.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는 애들은 되게 힘들걸이라는 거고, 이거 자체가 이제 사실, 어, 경제적인 해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현재, 현재는 그런 상황이 맞죠. 음, 현재로서는. 약간 비슷한 얘긴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 을 떠나서 이 칩을 모으고 이 칩을 모아서 하나의 서버가 되고 서버 렉을 쌓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다 엔비디아만을 위한 생태계예요 이제 하드웨어가 세팅된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이 생태계까지 모든 게다 엔비디아에 맞춰서 세팅이 되었고 그렇게 발전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금 에런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칩 하나가 성능이 좋은 게 지금 당장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생태계 전체를 다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네. AMD를 위해서 뭐 서버나 이런 거 디자인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 원래 MV링크나 뭐 인피니밴드 쓰던 걸 다른 거를 써야 될 수도 있고, 네. 물론 이제 이, 이더넷 이슈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거라 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이 칩을 둘러싼 수많은 생태계가 있고, 그래서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게 제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전공정이 한계가 오니까 이제 후공정이 엄청 발전을 했잖아요. 물론 후공정 자체도 발전하고 있지만 이 후공정을 이제 벗어나서 어쨌든 무어의 법칙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칩도 벗어나서 성능비를 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뭐 인피니밴드나 이더넷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하느니 그래서 점점 이제 무어의 법칙을 미시적으로 구현을 못하니까 점점 거시적으로 아. 이 전체 생태계 단위에서 무호의 법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금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미시적으로 더 짧게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니까, 거시적으로 한다. 라는 네. 표현이, 어, 비 어, 적절한 것 같은데, 에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런그도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만약에. 그래요? 반도체 시황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 애초에 AI 모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은 스케일링 로우라고 하죠. 스케일링 법칙. 규모를 크게 하면 할수록 이게 성능이 잘 나오는데 그냥 단일 예를 들어 GPU 아니면 단일 PC. 그냥 컴퓨터 하나 갖고 돌려 갖고 할수 있으면 그렇게 했겠지만도 그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에서도 그렇고 추론에서도 그런데 학습은 일단 학습할 때한 번에 이제 밴드위스로 때려 넣어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여러 GPU를 막 엮어가지고 그리고 빠르게 하려면 은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이제 한두배 빠르게 한다면은 1년 학습할 거 6개월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쟁력이 거기서 바로 생겨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 AWS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데 AI로 이제 사용자들이 아니면 기업들이 바로바로 클라우드에서 추론해서 써야 되는데 추론은 그만큼 이제 리소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다 되어 있으면은 단일 컴퓨터로 되면 바로 했겠지만도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구글이든 어디든 위협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나, 어, 엔비디아가 가지는 그런 경쟁력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내용을 보니까 전력 문제나 뭐 이런 것도 또 영, 이야기가 좀할수 있는 게 있나 봐요. 네트워크까지 해서. 전력 문제 조금 재밌는 아티클을 최근에 찾아서 뭐 한번 이것도 한번 그 얘기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요즘에 사실 AI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뭐 구리 가격도 오르고 전선 가격도 오르고 뭐 변압기나 아니면 뭐 요즘에 그래서 태양광도 오르고 원자력 관련된 회사들도 오르고 막다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우연히 웹서핑을 하다가 20년 전 포브스 기사를 봤는데, 20년 전에 1999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약간 좀 놀랐어요. <laughs> 포브스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1999년에 나온 얘긴데, 향후 20년 내에 국가 전력의 30에서 50%가 인터넷 때문에 필요할 것. 이라는 음. 기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문들 이제 가지고 오면서 그때 이제 99년이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대한 어떤 열기가 정말 뜨거웠던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20년 우린 이미 답안지를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음. 이미 2000년 초에서 버, 벌써 이제 거의 24년 정도가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왜 그때 포브스의 예측이 틀린 거냐 그리고 그 포브스가 인용했던 논문이 도대체 왜 틀렸느냐라고 해서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왜 틀렸는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 내용이 뭐였냐면 첫 번째가 무어의 법칙 때문이었어요. 이 무어의 법칙 때문이 뭐냐면 결국에 점점 더 이제 직접도와 성능이 점점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직접도도 증가하고 성능이 증가한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 성능과 직접도가 증가하면서 전성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졌어요. 근데 이 전성비가 좋아질 거라는 거를 그 당시 학자들이 예측을 잘 못한 거예요. 전기 필요로 이제 계산을 할때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생각났던 게 뭐냐면 요즘에 그그 그 자료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채 GPT 쿼리를 한번 실행시키는데 드는 전력과 구글 검색을 한번 했을 때 필요한 전력을 이제 비교하는 그게 있는데 당연히 지금은 거의 몇십 배뭐 몇백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근데 지금 이거를 줄이려고 이 차이를 줄이려고 엄청 노력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많은 아마 전기 수요 계산할 때 현재 GPT 기준으로 뭐 네, 현재 GPT 기준으로만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좀 과대 계산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음. 조금 하나 들었고, 또 하나 그 아까 말했던 포브스의 예측이 틀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인터넷 트래픽이 이제 99년에는 이렇게 급증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사실 인터넷 트래픽이 되게 천천히 올라가요. 생각보다. 음. 우리의 생각보다는 이제 90년대 이제 후반에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올라왔을 때 이제 그 트래픽 상승 속도보다는 이제 트래픽 상승 속도가 천천히 올라오고, 이 트래픽 천천히 올라온 게 아까 말했던 그런 무어의 법칙 때문에 전성비가 좋아지면서 전기가 필요한 양 자체가 절대적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얘기가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전력 그럼 지금 다뭐 변압기 뭐 전선 다 쇼테라 뭐 이런 게 절대 아니라 아 요런 면도 있어서 우리가 이런 열기가 차오를 때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는 너무 장밋빛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어서 물론 제가 알기로 수, 수많은 변압기 업체들 지금 뭐 그 백로그라고 하죠. 그니까 이제 주문 쌓여 있는 게뭐몇 년치가 쌓여 있다. 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긴 하고. 뭐 변압기 수요는 뭐 당분간은 저는 이제 계속 이어질 거라고 뭐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우리가 하입이라고 할까요? 전력이나 이런 AI 관련된 그런 각종 생태계 수요가 너무 급격하게 어 좋게 보는 거는 아 약간 좀아 우리 20년 전에도 실수한 적 있는 것 같다. 요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난주인가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똑같은 이제 지적을 했던 게 AI와 관련해서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건 맞는데, 과거 철도버블이나 인터넷버블처럼 똑같이 공급과잉이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고민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요를 예측하는 거는 지금에 있는 빅테크들이 하나도 안 망한다는 가정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그러니까 얘네들이 각자가 나도 죽으면 안 되니까 서로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라도 20년 후에 이 디테크 7개 중에서 몇 개가 망한다. 그럼 걔네들이 투자한 거는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리니까. 사실 이게 향후의 미래는 단태님이 얘기해 주셨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증가 속도를 예상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감안해 보면, 과대에 계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작년에도 보면은, 우리가 2차 전지를 생각할 때, 야 포드에서도 달라고 그러고 GM에서 달라고 그러고 난리 났어 라고 얘기하고 막증설을 했는데 어? 올해 보니까 포드하고 G, 어, GM에서 우리 천, 천천히 할까? 이래버리면 또 애매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쭉 했는데 그럼 엔비디아 언제까지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분기점이 한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요즘에 그래? 좀 해봐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분기는 당연히 이제 2분기 실적 발표일 것 같고요. 근데 이 2분기 실적 발표를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그런 성장치가 꺾이는 시점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전년 대비 성장률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지는. 그러니까 성장을 원래 뭐200 몇십 프로씩 했으면 이제 네. 백몇십 퍼센트 정도 성장하는 구간으로 줄어드는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일단은 저는 첫 번째 분기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기점은 AI 대상승장을 시작시킨 사람이 저는 AI 대상승장도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AI 대상승장을 시작시킨 것이 누구냐? 오픈 AI죠. 그래서 오픈 AI가 챗 GPT를 시작하면서 이 대상 승장을 결국 시작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결국 대상 승장이 끝나 만약에 끝나거나 사람들이 우려를 하기 시작하는 것도 오픈 AI가 보여주는 혁신이 부족해진다라고 느낄 때일 것 같고요. 그 분기점이 GPT 5의 출시일 것 같고 GPT 5가 물론 정확히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은 11월쯤에 나올 거라고 저는 그냥 이건 뭐 아무도 아무 예측은 없고 근거는 딱 하나, 데브데이를 11월에 했다 작년에 음. 올해도 오픈 AI가 오픈 AI가 대부데이를 11월에 하면은 그리고 GPT 4.5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점적으로는 딱 맞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니까 지금 약간 GPT-4-5는 약간 4.5 같은 느낌이니까. 그러면 대충 한 6개월 지나면. 그리고 오픈 AI 직원들 중에 몇 명이 뭐 6개월 뒤에 보자 막 이런 식의 또 트윗을 남겨놓기도 해가지고. 정황적인 증거를 봤을 때는 저는 11월쯤에 GPT-5가 나올 것 같은데 11월쯤에 GPT-5가 나왔을 때에 진짜 그들이 말하는 어떤 정말 엄청난 그 초격차가 거기서 느껴지는지. 아니면, 아, 뭐. 크게 다를 거 없네. 이런 느낌인지가 크게 저는 되게 좀큰 공기점이 될것 같고, 엔비디아는 어차피 이 시장에서 당분간 1등일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앞선 전방 시장이죠. 그러니까 더 음. 앞서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채찌 PT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픈 AI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플래그십 제품이 음. 어떻게 나오는지가 결국에는 저는 엔비디아의 향방, 그리고 엔비디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수많은 AI 밸류 체인에 있는 회사들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 그리고 하반기에 GPT 5가 나올 걸로 예상되는 11월쯤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또 배선도 있어요. 11월에면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구간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이제 아직 5월이긴 하지만 여름쯤 지나가지고부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라는 생각은. 미리 좀 해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까 제 에러님 얘기해 주셨지만 언제쯤 이게 좀 꺾일 수 있을지 그 시점에 대해서 혹시 예상해 주신다면 언제쯤일까요? 저는 당분간은 안 꺾일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성장세 자체가 지금 너무 거대하다 보니까. 그거 성장률 자체가 매출 기준으로는 줄어들 수 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AI 모델 진영에서도 계속 뭐게 뭐가 엄청나게 엄청난 게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GPU 수요라든가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텔도 지금 별로인 것 같고 AMD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GPU 그런 설비 쪽 그런 쪽으로는 아직 계속 이제 밸류를 높게 받긴 할 텐데 그게 이제 하여튼 시장의 반응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벌써 이제 고민이 담겨있는 것들이 GTS에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다라고 자꾸 이제 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계속 주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소프트웨어 회사로서의 실질적으로 자기들도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제일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분야가 예전부터 말씀드리는 AI 신약 개발 쪽인 것 같은데 클라라 플랫폼 기반의 그런 바이오니모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회사들이 이제 뭔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웹랩에서 막 이렇게 약을 이렇게 타깃을 가져와서 이렇게 임상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엔비디아의 이런 강력한 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지 않으면은 제약회사들이 서로 이거를 어, 이걸 안 쓰는 제약회사들이 밀려버릴 수 있는. 아... 그래서 모든 헤게모니가 엔비디아로 갈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대중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시기에 또한번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아, 엔비디아가 또 생각하고 게... 있는 또한 번의 그 점프업에 대한 이야기를. 예. 네, 그냥 프로세서에서 국한되는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솔루션에로서의 가장 가장 큰 매출이 클라우드와 음. 그런 AI 신약개발 플랫폼에서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젠슨왕도 GTC에서 계속 그거를 그쵸. 어, 중요하게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가인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그럼 이 부분들이 언제 현실화 될지도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이제 그 우리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말고도 그 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있었습니다. 구글의 I/O 행사가 있었고 그 I/O 행사가 어는 미리 정해져 있던 날짜에 했는데. 그 전날 기술적으로 오픈 AI에서, 야, 이거 하면서 GPT-4-5라는 어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자, 이거는 어 어떻게 좀 후기를 좀 얘기를 해볼까요? 어.